구약에는 천국도 없고요, 지옥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구약의 사람들은 제가 언제 그림으로도 한번 그린 적이 있겠고, 구약의 숲 책에도 나오지만 세상이 삼구조,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 영역이 있고요. 사람이 사는 지상 영역, 이 궁창이 끝인 거죠. 하늘에 궁창이 있고, 땅이 있고, 여기가 산자들의 영역입니다. 짐승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고, 산자의 영역이지요. 그 다음에 땅속 세계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역. 이 땅속 세계에도 물이 있고, 산자의 영역에도 물이 있고, 하늘에도 물이 있고, 물은 사방에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세계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 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눕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나라들은 뭐 고대 이스라엘도 매장을 했었습니다. 매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 속으로 간다. 그 죽은 자의 영역, 그걸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고 개역이 그대로 음력을 했지요. 사람은 다 죽으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죽으면 스올로 내려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고는 이분들이 상상을 하기를, 그래서 스올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땅에서 살아있던 자들이 죽어서 거기 다 나자빠져 있고, 심지어는 이사야서 13장인가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도 마침내 죽어서 스올에 가잖아요. 갔더니 고대에 쟁쟁하던 모든 임금이고 뭐고 다 거기 자빠져 있다가 바벨론 왕이 오는 걸 환영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스올에 가면 죽은 자가 다 살아있다라고 믿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고대 사람들은 죽으면 다 스올에 간다고 했어요. 이 의로운 사람이건 악인이건 전부 다 죽으면 다 스올로 가는 것. 이더라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인 거지, 뭐 더도 덜도 아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근데 신약에는 명백히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지옥 개념들은 다 구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들이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런 구절이 이사야 가장 마지막 구절로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이 죽어서 자빠졌는데 그들을 덮고 있는 게 뭐냐? 꺼지지 않는 불. 불이 계속 그 시체를 태우고 있는 뭐 이런 광경을 묘사한 게 있습니다. 요게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이미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구약성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달리는 도벳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에서 종종 일어났던 일들이 자녀를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자녀 인신제사 풍습이 일어났던 곳이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 다흰 것들만 간다는 건 아니고 흰놈이 고유명사인 거지요. 근데 히브리어로 골짜기가 개의 새끼 할때그 개가 아니라 거위의 개입니다. 그 다음에 흰놈 해서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개흰놈. 겁나 흰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개흰놈. 이게 흰놈의 골짜기. 라는 뜻입니다. 개흰놈에서 계속 자녀 인신제사 이런 것이 이게 아마 고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개했나 오늘 개 잡아먹었냐 그 뜻이 아니라 개흰놈이라는 히브리말 단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게 개했나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종종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해서 신약의 지옥 이미지,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지옥 이미지가 명확해요.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에서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진 사람은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 지옥 이미지는 우리 개흰놈,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사람 불태우기,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4절에
패역한 자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놓이게 되는 것. 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게 요한계시록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 이미지로 딱 연결이 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옥의 핵심적인 본질은 뭔가요? 심판입니다. 나쁜 놈은 뒤진다라는 거. 나쁜 놈은 뒤지되 그냥 박살이 날 거야. 요 개념이야말로 전 지옥 개념의 본질일 겁니다. 저는 그런 식의 것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던 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리라. 뭐 이런 기괴하고 괴상망측한 진술들이 칼빈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게 있고요. 고대 신구약 중간기에도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악인들은 지옥불에 불타고, 우리 누가복음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의 품에 있고, 그러자 부자가 그 나사로 보면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통해 무언가를 말하는 것 일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었더라도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서 막 지글지글 막 타고 있는 걸 나는 천국에서 보면서 기뻐하고, 미친놈들입니다. 제정신이라면 누군가가 지옥불에 불타는 걸 보고 기뻐한다라는 건 거긴 절대 천국 아닙니다. 마귀 소굴이지. 그런 곳이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다 비유적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요. 저는 다만 성경에서 있다 하니 믿습니다. 저에게는 신앙의 영역이고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천국의 본질이 뭐냐? 전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제는 몇 장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이 초막이냐 궁궐이냐 그 땅 가운 상관이 없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 이게 천국의 본질이고, 지옥은 뭔가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주께서 거하지 않는 것, 예수께서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게 지옥.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자를 반드시 그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천국의 본질이고요. 지옥은요, 나쁜 놈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저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신다라는 건 잘 믿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는데 잘못한 것이 많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잘못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언제건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의지하며 그분께 나오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만인이 구원받는데 이르는 것이지, 그 중에 몇 사람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기. 전 이게 우리 부모라면 자식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부모인데 우리 아이가 좀 깽판 친다고, 그래 넌 뒤져, 넌 지옥이야 이 자식아. 저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하는데, 저 같은 부모도, 허접한 부모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런다라는 게 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서적으로는 지옥의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지옥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저 자식들은 저러면 안 되자, 안 되지 않나요. 저 인간들 저런 식으로 지 손에 권세가 있다고 다른 사람 억압하고 압제하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정죄하고 그러고는 부귀 영화를 누려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지옥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물론 그 지옥에 내가 갈 가능성도 겁나 크지만 그래도 지옥은 있어야지 나도 쫄고 저 나쁜 새끼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 나쁜 놈들, 그리고 지 새끼한테 모든 부를 물려주는 저 나쁜 놈들, 저 인간들을 생각하면 전 지옥은 있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옥의 본질이 뭔가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쁜 놈이 벌 받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시편 몇 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으면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말하게 된다. 그렇게 끝나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 그 말씀 참 타당하다 싶어요. 교리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 세상 속에 약자를 짓밟는 양아치 같은 놈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겠구나. 전 그게 지옥의 본질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그래서 지옥의 본질은 심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천국 강의입니다. 제 옛날에 고등부 시절에 기도 겁나 열심히 하며 기도원 다닐 때 기도원 가면 늘 부흥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천국 이야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좋은 곳인가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지금 기억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어린 마음에 뭘 그렇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이런 찬송 부르면서 왜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울었다고 하여튼 고등부 때그 찬송 부르면 기도원 가서 그런 찬송 부르고 막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누구 이름, 제 이름이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전 교회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못 배웠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는 들었지만 천국이 왜 좋은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전 들어보지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다.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이게 왜 좋은 걸까요? 영생이 왜 좋은 걸까요? 우리 제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우리 시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진짜잖아요.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질이 문제인 겁니다. 악인의 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이게 더 좋은 것. 이게 우리 구약 신앙인 건데. 근데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지? 그 영원이라는 게 그게 뭘까가 전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뭐 하고 지낼까요? 맨날 뭘 하고 지낼까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하루 좋고 이틀 좋고 한달 좋고 1년 좋을지 모르지만 10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우리 언제 행복한가요? 우리 언제 행복하십니까? 전 이렇게 하는 건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를 10년도 아니고요. 천년 만년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근데 끝까지 쉬어. 놀아. 마음껏 즐겨. 이게 즐겨지는 걸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노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땀도 흘리지 않을까? 땀 흘리는 거 싫던가요? 우리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났을 때 흘리는 땀이 싫던가요? 아, 겁나 찝찝해. 아, 더러워, 씨. 그런 거안 들잖아요. 그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같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짓거나 만들어 갈 때, 뭐, 우리 농촌 활동을 가든지, 뭐 하면서 모두 함께 애써서 뭐를 만들어 갈 때, 그 땀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땀이 흘러야지 먹을 수 있을 거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땀이 있는가 하면 참 기분 좋고 행복한 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네 교회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고 갈망도 없고 그래요. 근데 천국에 대한 갈망이 언제 생기냐 하면 참혹하면 생깁니다. 제 주위에 벌써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라는 분을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을 두 명이나 만났습니다. 그두 사람의 공통점은 절망이었어요. 한 분은 이 성소수자였었었고요. 그래서는 자신을 알릴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그분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이제 됐다고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하는데 그럴 때 이분이 사모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은 뭔가요? 지금 같지는 않은 세상이에요. 지금 이 땅과 같은 이 참혹함은 아니어도 되는 세상. 이거 갈망하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모든 고난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지금 고난받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은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인 거고. 지금 쾌적한데, 죽은 다음에 더 쾌적?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천국은 고난받는 자들의 것. 인 거겠고요. 그럴 때
천국이 고난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게 뭔가요? 아, 천국은 이 슬픔과 눈물이 해결될 수 있는 구조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겁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천국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셨는지 그거 보면 아, 우리 죽은 다음에 세상이 이런 것이겠구나 납득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율법입니다. 이 창출 레민신 특히 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여기에 실려 있는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 고대라는 문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다스려 가시고 이러는 것을 이 율법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율법을 구약 율법을 열심히 보다 보면 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그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가 상상될 필요가 있겠고, 그럴 때 그럼 이 땅에서 그 나라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 나라 맛을 보고 그 나라 흉내를 내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답을 하겠습니다.